안녕하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에서 아주 쉽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 넣고요. 소금 한 봉지 넣어서 잘 녹여줍니다. 용량은 뒤쪽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다 녹았으면요. 이게 뭐지? 나중에 보고. 일단 알맹이입니다. 한 봉지. 준비해 놓고요. 자, 이게 뭘까요? 열어볼까요? 망주머니입니다. 망주머니. 여기다가 알맹이를 넣을 거예요. 된장이 제가 끓여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식구들한테 하고 다른 지인분들한테도 먹어보라고 해서 검증을 받아보고 1년 동안 숙성시켜서 제가 먹어보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안주에 넣어가지고 얼고 묶어줍니다. 알맹이가 밖으로 못 나오게 묶고 소금물 있죠? 요거를 부어줍니다. 요 단지 안에 된장 담그기 끝입니다.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된장 간장 완성됩니다. 너무 쉽지? 보관하는 장소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요. 중간에 뚜껑을 한번 열어 보시고 이게 메주가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릇이나 뭐 이런 걸로 예, 눌러 주세요. 메주가 잠길 수 있게. 그리고 요 망사는 요게 장 담그는 물에 담겨도 괜찮은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넣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잠길 수 있게 하세요. 확인해 보시고 중간에도 한번 열어보고 잠겼나 확인해 보고 안 잠겼으면 뭐 깨끗한 돌이나 접시 등으로 잠길 수 있게 둡니다. 이웃님들이 집에서 고추장 된장 담그기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주문해가지고 된장을 담아보았는데 여기 된장이 그래도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콩알도 이렇게 동동 뜨는 것이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제가 또 1년 동안 숙성시켜서 또 먹어보고 식구들한테 지인분들한테 먹어보라고 하니까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찌개 해놓으니까 구수하고 짜지도 않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여기 하는 방법도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 바로 세대표 계량 메주라고 만드는 키트를 딱 맞게 보내줍니다. 한 봉지 한 봉지 이렇게 집에서 그냥 담아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영상 밑에 더보기나 화면 터치하면 왼쪽 하단에 제품 구매라고 네모나게 조그맣게 뜨거든요. 거기 눌러보시면 구입할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3개월 되었어요. 4월달에 제가 했는데 지금 7월달이거든요.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잘 됐는가. 장 가르기를 합니다. 비록 작지만 장 가르기.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장 담그면 장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간장 따로, 알맹이 따로. 보통 다른 데거 이렇게 시키니까 알알이 이렇게 안 오고 좀 부서져서 와가지고 된장 같지 않고 좀 이렇게 가루로 돼 있어서 조금 먹어보면 된장 맛인데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알알이 그대로 와가지고 보기에도 된장 같이 생겼고. 맛도 제가 뒤쪽에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것도 또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나눔을 해서 맛이 어떤가 평가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님들이 많아가지고 다 나눔을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멤버십 회원님들께만 좀 나눔을 해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웃님들,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공짜, 돈안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나는 콩알이 있는 게 좋다 이러면 많이 안 주무셔도 되고, 나는 콩알이 있는 게 싫다 이러면 바락바락 해서 콩알이 없어질 때까지 주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요. 우리와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시큼 먹고 된장 찍어 먹으면 소화가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서 된장찌개 달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직접 된장찌개를 먹으면 소화도 되고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말이 발음이 꼬이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나이 들면 몸에서 효소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효소를, 건강한 효소를 집어 넣어주면은 소화되고 또 변을 잘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서 남은 생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짜지 않고 지금도 맛있는데, 여기서 된장을 조금 더 나는 많이 만들고 싶다, 된장을 늘리고 조금 더 싱겁게 먹고 싶다 이러시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짠거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된장 짜워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 세대표 계량매주라고 막장용 요것도 제가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된장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주문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섞어줍니다. 적당하게.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되겠죠? 1kg짜리인데 제가 지금 한 300g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된장보다 매춧가루가 요 계량매주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또 싱거워서 곰팡이 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한 5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 첨가해 줍니다. 여기다가 조금 묽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갈랐는 간장물을 부으면은 또 짜바지잖아요. 조금 싱겁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물을 부으면은 또 변질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되시죠. 요거 치댈 때 물을 붓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을 부으면 이게 변질된다고 하는데, 장 가르기 할 때, 이렇게 치댈 때 생수 붓는 거는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부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저 시골에 그 분유 회장님께 배워왔습니다. 이 꿀팁은. 엄청 멀리 갔다 왔어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고생하잖아, 그지? 된장도 이것저것 시키라 먹어보고 실험해보고 맛있는 거 알려드리고 멀리까지 가갖고 정보도 알아오고 바쁩니다, 바빠. 이래갖고 적당한 물기가 되도록 이렇게 치대줍니다. 집이 온도 환경 요게 달라가지고 된장이 조금 더 마를 수도 있고 안 마를 수도 이래요. 저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 지금 500리터 부었습니다. 아, 500리터가 아니라 500ml 부었습니다. 아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지금부터 또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단지도 거기서 주문하시면 이게 주더라고요. 나는 뭐 이거 플라스틱이라서 하기 싫다 이러시면은 단지 따로 구입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라도 판매할 때 요게 식품을 담았을 때 안전한 거또 그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또 안심하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싶다 이러시면 집에 있는
뭐 단지에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해도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좋죠? 노릇모리한 게. 이런 된장 원하셨죠? 시골 가면 단지에 나는 거 햇볕 받아가지고 새까맣게 돼가지고 보기에도 끓여놓으면 짜고 막 시커멓고 막 그러죠. 그게 또 몸에 좋다고 하는데 너무 짜니까 가지고 오셔서 요 된장하고 섞어도 돼요. 집에 있는 된장이랑 섞어서 두고 드셔도 됩니다. 옛날 그거 보고 시된장이라고 하지, 오래된 된장.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그 시된장에 있는 좋은 유익균이 여기 같이 이 된장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요 된장이 훨씬 더 명품 된장이 됩니다. 그래서 섞어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섞었던 그거 고춧가루 말고 집에 있는 된장이랑 섞어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요래 가지고 또 3개월 숙성시키셔야 됩니다. 간장물은 지금 2리터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이 정도면 식구 없는 집에 몇 년은 먹어요. 된장도 그렇고. 요게 지금 매주는 한 1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중에 이거 뜨면은 된장은 한약 2kg 정도, 간장 한 2리터 정도 남는데 제가 좀 전에 메숫가루 있잖아요. 추가로 넣었으니까 조금 더 나옵니다. 위에는 랩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덮으라고 하는데 저는 요 종이, 호일, 호일이 아니고 이거 뭐지? 종이 생각이 안 난다. 이걸로 덮을게요. 종이 호일 맞나? 요 매주는 부산에서 40년 3대째 가업을 이어서 뭐 아주 건강한 재료로 만든다고 주문하실 때 보면은 그거 다 종이에 적어서 보내드리고 주문하실 때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고 괜찮으면 선택해서 주문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제가 먹어보고 안 맛있으면 절대 안 알려드립니다. 간장은 어떤가 먹어볼게요. 간장도 많이 짜지 않고 달고 맛있어요. 자, 요리할 때 넣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소금보다 간장이 훨 좋습니다. 자, 지금 요거 제가 3개월 만에 떠야 되는데 제가 어디 된장 만드는 또 학원을 다녔어요. 그 학원에 가니까 1년은 숙성시켜야지 우리 몸에 이로운 게 많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곰팡이 피지 않고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위쪽에 약간 있는데 요 정도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곰팡이 많이 피더라도 걷어내고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발효균이 번식을 해서 좋은 거고 또 보존료를 넣지 않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걷어내고 드시면 돼요. 곰팡이 핀다고 겁내지 말고 곰팡이가 피야 됩니다. 안 피면은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피면 뭐 좋기는 좋죠, 그죠? 그냥 연하게 피면 좋겠죠. 너무 많이 막 이상한 거 피는 것보다 속이 노릇무리하게 엄청 색깔이 예뻐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된장 한번 끓여서 한번 먹어보고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먹어는 봤지만 그래도 또 보여드리고 맛을 알려드려야 되겠지? 훨씬 맛이 깊어졌어요. 물 넣고 아이고 야구 호박 썰어가 있는 감자기 잡부터 호박 썰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 산에 미쳐가지고 댕기다 보니까 버섯을 좀 따왔습니다. 버섯 넣고 제가 매운 고추 썰면 손이 막 너무 따가워가지고 못 썰어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들 주문하셨죠, 이거? 집에 많이들 있지 싶어요, 요거. 요 육수 하나,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도 사용해봤는데, 요것도 맛있어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요거. 넣고, 세상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멸치 넣고 육수 냈는데, 요즘은 너무 간편해졌어요. 짜지 않고요. 옛날 아주 조선 된장 그런 맛 나지 않고요. 옛날 아주 조선 된장 맛하고 요즘 시판 된장 맛 중간 맛이에요. 중간 맛. 중간 맛 나요. 중간 맛. 된장이 몇 그램 정도 나오는지도 보고 멤버십 회원님 분들께 500g씩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게 얼만큼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제가 지금 봉지에 담고 있어요. 500g 정도 해서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또맛 평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입맛이 다르니까, 아, 내 입맛은 맛없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람 입맛은 또다 비슷하니까,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건또 제가 먹고 해서 한 3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kg 정도면은 꽤 먹거든요.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기 키트 간편 세트가 38,00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너무 괜찮죠, 회원님들. 집에서 된장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